얘도 시간이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지키시리라. 눈을 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 달이 무사히 지나고 있음을 압니다. 얼마 남지 않은 4월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받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사랑 어찌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환난이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환난이 아니라 찬송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며 성경 읽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곧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찬송, 말씀, 기도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잘 될 때 그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생활을 지속하여 나갈 수 있을 때 크리스천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동기와 과정이며 동시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은혜의 원어 카리스는 온갖 즐거운 환경이라는 보편적인 뜻을 가진 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를 복음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맨 먼저 필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죄로 인하여 발생된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지만 이 은혜는 오직 이 은혜를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믿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 들었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미 와 있습니다. 살인자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와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만민의 머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이 충분하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온 인류에게 이미 충분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은 각인의 머리 위에까지 임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의 의로운 행실이나 선행, 진실함 혹은 정성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로마서 3장 28절에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둘째, 양육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거듭난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완성을 향한 양육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담임 목사님들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온전하게 양육되려면 듣고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이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경건한 삶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기술을 배워 익혀두면 몸의 습관이 되어 일생 동안 언제든지 원할 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도 자전거 타는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몸과 마음의 습관화되려면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 연습, 단련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묵상한다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중얼중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중얼중얼거림으로 내 인격에 내 뇌 안에 그 말씀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의 지성 안에, 그의 감성 안에, 그의 의지 안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넣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오직 양육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려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며 드리는 제물 또한 거룩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다듬어지는 성결케 하시는 은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신의 사고방식, 언어의 습관, 행동양식 등을 살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것들은 제거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잘못된 성품이나 언행을 스스로 알아서 고치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악하고 더러운 성품이나 언행 등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성결의 은혜는 거의 대부분 시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는 일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시련을 통해서 남아있는 더러움과 악함과 못된 언행 등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성결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후에 겪게 되는 시련은 순금을 얻기 위해 불도가니의 금을 재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시련을 만날 때 자신의 습관으로 남아있는 악하고 더럽고 못된 성품과 언행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시련 중에도 견디며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시련을 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과 동시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성결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나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봉사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하고 성숙하며 시련을 통하여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계를 우리는 봉사의 은혜라고 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보람 있는 삶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명, 소명, 사명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다. 첫째 명령인 생명은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명령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명령이고 셋째 명령은 사명으로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신 사명을 알게 되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듯 크리스천의 생애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사명을 받은 공생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열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봉사의 은혜는 타고난 재능, 달란트대로 그리고 받은 바 은사를 따라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니 봉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은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 바치십시오.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봉사의 과정에서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인정받고 칭찬듣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봉사 역시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은혜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faith, we can see it afar. For the Father waits over the way to prepare us a dwelling place there in the sw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Oh, we see of the golden morning piercing through this night of bloom. Oh, we see the gleams of the golden morning that will burst the tomb. The golden morning is fast approaching. Jesus soon will come to take his faithful and happy children to their promised home. Oh, we see the gleams of the golden morning piercing through this night of gloom. Oh, we see the gleams of the golden morning that will burst the tomb. In the sweet by-and-by,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in the sweet. Sweet.